안녕하세요, 여러분. 레이나맘입니다. 저는 지금 아파트 수영장 앞에 좀 그늘에 앉아 있어요. 강아지 산책도 시킬 겸 나왔습니다. 수영장 안에는 강아지 때문에 못 들어가고 오늘 이렇게 그냥 여기 그늘에서 좀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. 플로리다로 이사 오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정말 햇빛. 왜 선샤인 스테이트라고 하는지 정말 실감할 정도로 눈부시게 그 밝은 햇빛이 선글라스를 꼭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. 아파트에 계속 살았음에도 아파트 그 베란다라 그러죠? 발코니에 한 번도 이렇게 잘 나와 있게 되질 않는데 이곳 사람들은 전부 다 발코니에 나와서 뭐 밥을 먹고 발코니에서 책을 보고 그 햇빛을 즐기는 게 문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이상하게 자꾸 발코니로 잠깐 나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시간이 늘게 되고 이 밝음이 우울할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확실히 그 날씨가 주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이 좀 좋고 애틀란타랑 비교를 한다면. 뭐 비교가 안 되게 사실 애틀란타가 너무 한인들이 살기에 정말 너무 좋죠. 더더군다나 저렴한 물가도 무시할 수 없고요. 이곳에서는 그런 장점은 없어요. 뭐 한인 마켓이 있다든지 또 여기는 굉장히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또 관광 도시이고 옆에 그 비치가 유명한 비치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좀 비싸요. 물가를 좀 비싸서 오히려 이제 장을 볼 때는 요 비치가 아니라 좀 시리 쪽으로 좀 나가서 장을 보는 편이고요. 여기서 장을 보려니까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. 그런 불편함. 또 오히려 이 날씨가 계속 더우니까 밖에를 뭐 걸어 다닌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사실 이런 거는 불가능? 뭐 하면 하겠죠.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, 운동은 체육관에서. 에어컨을 맞으면서 운동은 체육관에서. 또 다른 거는 태풍 이런 거는 좀 걱정이 좀 아무래도 좀 되는 편인데, 플로리다가 이렇게 쭉긴 반도로 돼 있잖아요. 근데 그곳하고 여기하고는 또한 5시간 거리 차이가 나서 이곳은 좀 안전하다고 하는 대로 몇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다 그래요, 이 지역이. 그래서 그런 것도 살짝 좀 걱정이 되고, 집은 애틀란타보다는 확실히 이쪽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. 그건 사실이고, 애틀란타보다도 오히려 좀 집값은 비싸고, 아파트 렌트비도 비싸고, 뭐 같은 가격, 1600불, 1600불 같은 가격으로 보자면 크기가 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는 더 작은 편이에요. 조금 조그매요. 방도 조금 조그맣고, 거실도 조금 조그맣고, 네, 애틀란타 크기 정도면 여기는 한방 3, 4개 정도를 만들었을 거예요. 저희 옛날 살던 투베드 정도면 여기서는 방을 3, 4개를 만들 정도의 여기는 아파트가 좀 작다. 일단은 제가 몇주 살아본 더 살아보면 뭐더더 장단점을 잘알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곳에 정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. 또 날씨가 주는 아이고. 근데 또 날씨가 주는 장점들이 있잖아요. 사람이 우울해지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이 추위에 대한 게또 건강상의 문제가 또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하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관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이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은퇴하고 플로리다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더 살아보면 좀더 장단점을 디테일하게 알수 있겠죠. 그냥 뭐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렇고요.
만약에 정말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계속 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애틀랜타죠. 여기서는 한인 음식점 없고요, 한인 마켓 당연히 없고요. 본토 쪽으로 나가면 이제 그 다운타운 쪽으로 나가면 굉장히 작은 그런 마켓이 하나 있는데, 뭐 특별히 뭐 한국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달지, 한국 커뮤니티를 꼭 가야 한달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좀 외롭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파트는 굉장히 뭐 나무랄 데 없이 작지만 깔끔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고 고장난 것들 빨리빨리 와서 고쳐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단독주택과는 달리 이 아파트는 이 전체가 소유주가 하나입니다. 회사가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에요. 전체 주민이 다 렌트인 거죠. 다 월세를 살고 있는 방식인 거죠. 그래서 여기 아파트,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 들어가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아요. 근데 여기는 또 특별히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너무 아파트 들어오기가 어렵더라고요. 자기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용 크레딧이 아무리 좋더라도 네,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. 일정하게 자기한테 월 수입이 고정적으로 월 수입이 얼마 이상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. 아, 그래서 이 사람이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내겠구나. 이거를 이 사람들은 그걸로 보는 것 같아요. 이곳이 휴양지다 보니까 아파트마다 수영장이 다 있지만 특히 이쪽은 더이 수영장을 리조트처럼 수영장을 끼고 그 아파트의 발코니 뷰를 수영장으로 다 향하게끔 약간 리조트 분위기가 좀 나서 더좀 독특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짧고.